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위로 싹 이렇게 올라가죠. 붉은 물에 머리를 감고 있는 그런 모습에 구름 모양 띠가 하나 딱 돌아가요. 끄트머리 뾱뾱뾱 이런 것들은 일 별로 안 했어 내가 보니까. 너무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네. 뚜껑이 끝이 나요. 안녕하세요. 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재미있는 불교미술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윗부분으로 한번 가서 네. 설명 들어볼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봉황입니다. 네. 봉황은 보시다시피 여기 부리와 가슴 사이에 이거 예주를 끼고 있어요. 네.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끼고 있죠. 네. 멋있게. 그리고 이 끼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이 목의 곡선 이런 것들이 이 목의 곡선과 이 앞쪽에 나오는 가슴의 곡선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고 탄탄하면서도 당당한 그런 느낌을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게 이 꼬리로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위로 싹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이런 선들이 아, 정말 누가 만드는지 참 대단해요. 네. 이게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면 또 이런 게 안 나오거든. 내가 이걸 따라하면은 이거 이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봉황의 기세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네네. 선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이제 봉황이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은 요 부분은 보면은 다들 산봉우리 모양이에요. 산봉우리 모양이고 산봉우리 모양이고 그 사이사이에 뭔가 그림이 많아요. 많은데 그거 잠깐만 살펴보면요. 네. 이 맨 위쪽 부분에 산봉우리 사이에 요 다섯 명의 사람이 앉아서 네.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네,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거를 뭐 오악사라 그러는데 다섯도 아, 다섯 명의 악사, 악기를 연주하는 그렇죠. 사람들. 오악사가 이 사이에서 각각의 뭐 검은 것 같은 것, 뭐 가야금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펜프룻 같이 생겼는데 이거 어떤 건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앞에 또 이런 뭐 기타 같은 거 네, 여기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북같이 생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각각의 악기들을 가지고 다섯 명이 앉아서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 음악이 흐르는 아주 아름답고 고요한 그런 산속 풍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악사들이 등장하는 거군요. 그 그렇죠. 분위기와 뭔가 네네. 웅장함과 이 악사가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악사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음악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음악을 시각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아, 네. 네. 그렇게 있고 요 각각의 봉우리들은 맨 위에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 위에는 다섯 마리 새가 있어요. 네, 다섯 마리 새가 있죠. 네. 요 새들이 위에 있는 봉황을 굉장히 좀 경외하듯이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 보면은 이 봉우리 이 산들이 신선이 살고 있는 그런 산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동물도 보이는 것 같고 그죠? 사람도 보이는 것 같고 네, 네 여러 네. 보면 신도 보이는 것 같고 심의 형태도 요 뒤에 아까 뒤쪽에 잠깐만 보면요. 여기 제가 이 봉황의 뒤쪽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 요 부분을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여기 신선이 소나무 밑에서 이렇게 탁 선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새도 같이 선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요 자리는 그런 것도 있고 요 바로 아래쪽 요 바로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죠. 네. 이게 몸이고 이게 머리예요. 아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네. 그 아래쪽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촉촉촉촉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네. 이거 머리 감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있는 그런 네. 모습에 어? 것도 있어요. 여기. 침전수에 머리를 감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 동물과 이 신선이 뭔가 이 교감을 하면서 같이 산책을 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재밌는 표현들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사슴 같은 것들도 있고 거북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네. 왜 보면 상상 속의 동물들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게 있을까?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봤을 것 같지 않은 뭐 코끼리나 뭐 사자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요거는 코끼리 같다. 그죠? 요거는 코끼리 같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코가 이렇게 뺑 돌아다니는 이 산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산을 네.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신선과 그 여러 동물들이 이 안에서 생활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리에 띠가 한번 딱 돌아갑니다. 네. 띠가 한번 딱 돌아가면서 이 띠가 구름을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이 구름 모양 띠가 하나 딱 돌아가요. 그러고 바로 뚜껑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뚜껑이 끝이 나죠. 네. 뚜껑이 끝이 나는데 이 몸체로 넘어오면서 몸체에도 똑같은 모양의 띠가 하나 딱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두 줄 있네요. 그죠? 이게 또 나름대로 이 디자인이. 이 윗부분은 산봉우리 모양이고 이 아랫부분은 연꽃이에요. 받침.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극명하게 띠라는 놈으로 딱 둘러서 아 그럼 그죠? 네. 끝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잘했다. 진짜. 나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요 산봉우리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본 거는 요 끝자락들 보면은 어때요? 되게 좀 날카롭죠? 네. 날카로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뿔룩뿔룩하게 요렇게 끝날 수 있는 거였는데 네. 요 산봉우리 끝자락에 보면은 한 3mm 정도 차이를 두고 안에 그것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가요. 네, 그죠? 여기 밖에는 빗살무늬처럼. 그렇죠? 네. 그거 보이죠? 그 사이에 아주 가는 선들이 착착착착착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넓은 면적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끝나고 끝. 이러면 이 끝자락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기도 네, 하고 너무 밋밋하고 그래요. 하다 말았나 뭐 네. 이런 생각. 근데 여기에다 띠 하나 넣고 가는 선들 탁탁탁탁 주니까 이게 의미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산에 나무가 아주 무성하다 그렇게 의미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런 의미는 모르겠고 이 조형적인 느낌으로 볼 때는 요 끝자락에 한 라인을 집중을 시켜줌으로써 이게 라인 하나 하나가 되게 깔끔하게 탁탁 정리가 돼요. 네. 이 지난번에 제가 방가사유상 이야기할 때 대비라는 말을 했었죠. 네, 네. 아주 밋밋한 것과 복잡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만났을 때 밋밋한 거는 시원해 보이고 복잡한 것들은 더 세밀하게 보이면서 둘이 서로의 장점을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네, 그래서 조화롭게 보일 그렇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여기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조각들 요거 싹 빼고 보면은 뭐 별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이 라인들이 훨씬 더 집중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집중되는 것에 반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뚝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여기 요 끝에서부터 모든 산봉우리에 그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작은 선 하나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이거가의 조화로움과 그렇죠. 이런 미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체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 네. 이 시대부터. 네. 그런 것들을 뭐 우리 그 어떤 데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의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옷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이 이렇게 있고 탁 펼쳤을 때 소매 끝, 요 옷 깃 이런 부분들은 네.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표현하죠. 네네. 옷 깃은 따로 뭔가 포인트를 이렇게. 더 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그런 끝도. 효과예요. 아 여기 끝에도 그렇죠. 그렇게 좀 더 집중되게.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완성도를 높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아.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채택돼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참 잘했어. 정말 잘해. 아 다시 봐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백제 대표 문화재로 꼽히고 있는 네, 백제 금동 대향로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뚜껑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끝이 나요. 끝이 네. 나고 이 아랫 부분 몽통 부분이 있는데 몽통 부분은 연꽃이 이렇게 하나, 둘, 세 단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네. 세 단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연꽃잎도 너무 얄팍하게 아주 섬세한 그런 진짜 꽃잎의 두께 정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주 얄팍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꺾어지는 곡선도 아름답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여기서 이 옆면은 이렇게 싹 타고 나오다가 꽃잎 끝으로 나오면서 이게 뾰족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 아주 깔끔하고 섬세하고 참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불상 조각하면서 연꽃 조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이 하는데 이 조각은 참 잘 된 조각이에요. 이렇게 만들기 힘들 것 같아. 이게 잘 받았다가 꼭 다음에 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꺾어지는 연꽃의 이렇게 네. 선 느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보면은 볼륨이 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 그 계란의 아랫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이 윗부분이고 아랫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을 펜퍼짐하면서도 아주 둥글게 잘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별로 힘 안 쓰고 끄트머리 뾱뾱뾱 이런 것들만 탁탁탁 표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연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일을 많이 했죠. 네. 일을 많이 했는데 요거는 일 별로 안 했어 내가 보니까 일 별로 안 했는데도 너무 효과적으로 잘 표현을 잘 표현했고 예. 네. 아 정말 잘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연꽃 이 안에도 네, 동물들이 하나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동물들 조각이 다 돼 있고 네. 그리고 요 자리 맨 위에 상부에 연꽃 연잎과 연잎을 엮어주는 아래 연잎이 있죠. 네. 요 사이가 요 삼각형으로 비어요. 네. 삼각형으로 요 사이에도 뭘 하나씩 다 넣어놨네. 네. 새 모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요 사이 심심하니까 이런 데까지 예, 빈자리 없이 다 넣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찬 아름다움에 그렇죠. 향로가. 맞습니다. 이게 그냥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 또 돌아간다. 여기도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 네. 하나하나 전부 다 여기는 밤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같은 그런 네. 다들 상상 속의 동물들이 상상도 있고 네, 상상 아닌 것도 있고, 네.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동물들 다 이 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 뭐,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이 너무 이 잘 돌아가네 아주 이 돌아가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가? 요 밑에 거 하고 여기 설명하면서 잠깐 볼게요. 네. 보시면
정말 아름다워요. 용 한 마리가 머리를 탁 쳐들면서 쭉 뻗어있죠. 싹 돌아 나오면 내가 처음에는 여기에 반했는데 네. 오늘은 나머지 세 개에 반하죠. 아... 이 산봉우리 사이에서 향의 연기가 올라오고